우리 몸에 있는 206개의 뼈는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골량이 줄어들고 뼈 속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에 걸릴 경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심한 경우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골다공증성 골절.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밤 응급실로 실려온 정찬희 씨.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부러졌다. 많이 아프세요? 예. 아이고, 대사로 뺑크 넘어졌지 뭐,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부러지지 않았어야 하는 작은 충격,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등 정도, 혹은 뭐 침대에서 이제 낙상하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았어야 하는 뼈들이 부러지는 것을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통틀어서 합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 척추 골절 때문에 시멘트 시술을 받은 병력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러진 대퇴 경부 골절에 해당하는 대퇴골에서 검사했을 때에도 -2.6, 그러니까 진단 기준보다 더 낮은 검사 수치를 보여서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뼈는 일평생 끊임없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새로운 뼈를 만들어낸다. 이는 뼈 속에 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균형을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인데. 먼저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갈아서 흡수하면 이후 조골세포가 새 뼈를 만들어 빈 곳을 채운다.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돼 약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뼈는 건강한 새 뼈로 교체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파골세포에 의해 뼈가 녹고 흡수되는 과정은 빨라지는 반면 새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의 속도가 느려지고 조골세포 숫자가 줄어들면서 골량이 줄어들고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뼈 건강은 골밀도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는 뼈 속에 차 있는 골량을 뜻한다. 골밀도가 -1.0까지는 정상 범위, -2.5까지는 골감소증으로,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정찬희 씨의 골밀도 수치는 -2.6으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틀 전 입원한 남춘강 씨. 남춘강 씨의 골밀도는 -3.0으로 매우 높은 수치다. 남춘강님. 여기가 이 정도. 여기가 부러졌거든요. 여기가. 예. 예. 예전에 뼈 뺐을 때는 예. 잘 붙었는데 지금은 뼈가 잘 안 붙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예, 예. 네, 어떻게 하다 다치셨지, 근데? 이렇게 밤에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럽더라고. 푹 주저앉았어. 이틀 정도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해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골절. 이번엔 아예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 대비하기 힘든 골다공증. 이것은 남춘강 씨만의 일은 아니다. 뼈가 소실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이 골절이 된 다음에 알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뼈가 약해지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손목으로 5, 60대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식탁이나 의자에 부딪히면서 발가락 골절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다. 물건을 들다 주저앉을 때 척추 압박 골절을 입기 쉬운데 이는 위아래 척추뼈에 눌리는 힘에 의해 발생하며 재골절의 위험이 크다. 한편 옆으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을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망률이 가장 높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화자 씨는 골밀도 수치 마이너스 2.6의 골다공증 환자로 그간 여러 차례 골절을 경험했다. 6년 전이었으니까 62였었죠. 그때 베란다에서 그때 그 소금망아리인데 소금망아리 굉장히 커요.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그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올리다가 그때 예, 골절이 된 거예요.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고 곧바로 골시멘트 시술을 받은 이화자 씨. 그러나 골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두 번째 골절. 지난해 10월엔 여행을 다녀온 뒤에 또다시 척추뼈가 부러졌다. 2016년 이후 6년간 무려 3번의 골절을 입게 된 것이다. 3번의 골절 이후 이화자 씨는 집안에 갇힌 채 밀려오는 통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에 와서 서 있는 이유? 지금 여기 기대도 아, 여기 힘듭니까? 골다공증성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이화자 씨처럼 재골절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특히 4년 이내 재골절 발생률은 20%가 넘는다. 거실에서 걸어가다가 잠깐 엉덩방아 쪘거나 또는 소파에 크게 앉았거나 또는 변기에 앉다가 화분을 들다가 또는 김장하다가 좀 비틀리다가 심지어 재채기 하다가도 부러지기 때문에 환자가 기억할 수가 없죠. 늘 하던 일상적인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지만 큰 병원에 와서는 뼈가 이제 내려앉은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특징이고 골절로 인해 오랜 시간 누워 지내다 보면 욕창이나 피부 질환, 요로 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고 혈관 내 흔히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많아지면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폐가 약해지면서 배렴이나 폐색전증이 오기도 하는데 고령의 환자들이 골다공증성 골절 이후 사망하는 주된 이유다. 고관절 골절을 당한 10명의 노인분들이 1년 내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사망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5년 내에는 4명에서 5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암 사망률에 거의 버금가는 사망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